여기는 양조장 담장 안에서 강릉의 수을향 대표님, 수을향 대표님, 송분선 대표님하고 함께 창포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뒤에 항아리도 큰 양조장 항아리들이 있는데 이 양조장 항아리들이 이제 은퇴했어요. 은퇴한 항아리들이 여기서 이제 술 잘 빚고 있나, 새 항아리로 잘 빚고 있나 지켜보고 있는 항아리고요. 담장, 오래된 담장이 있네요. 뒤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고 오른쪽에는 호두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도 조금 풀리고 해서 송분선 선생님하고 이제 창포지 얘기를 해볼 텐데요. 강릉 단오를 앞두고 단오 전통주 선발대회인가요? 네, 어떤 네. 이름이 정확하게 대한민국이 이번에는 붙었던데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 창포주 선발대회. 네, 네. 창포주 선발대회를 하는 곳이 없으니까 네. 대한민국이 붙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음력으로 5월 5일 강릉 단오제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축제에 속하죠. 그래서 단오 하면은 창포주를 즐겼던 옛 문화가 있어서 강원 도민일보가 주관을 해서 창포주 경연대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랬죠.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네. 이제 약주로 하기로 됐습니다. 네. 그래서 송 대표님은 초창기부터 대회 심사위원을 하셨고 저는 이태 걸러서 한 번씩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창포주 공고가 나가 있는데 도대체 창포주를 어떻게 하면 잘 빚을 수 있냐. 석창포를 또 보내드릴 건데 석창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좀 더 창포주를 멋지게 빚을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심사위원 선생님과 함께 한번 얘기를 듣고 이것을 본 분들이 조금 더 좋은 술을 빚을 수 있도록 영상으로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여름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끔 창포주를 빚어서 마셨습니다. 지금 이게 창포거든요. 저는 창포 예. 꽃은 봤지만은 줄기는 봤지만 뿌리는 또 처음 보네요. 대뿌리 같아요. 예, 예. 이거는 6년 정도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큰데 창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꽃창포라 해서 붓꽃과에 있는 예. 꽃창포가 있고요. 예. 이제 이거는 석창포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천남성의 예. 천남성과에서 천남성과. 예, 예. 그래서 석창포인데 얘가 먹는 거라든가 이렇게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석창포가 되는 거예요. 꽃창포는 못 먹습니까? 아, 그렇죠. 걔는 이제 예, 예쁘기만 하고 예. 꽃이 피는 거고 얘는 잔잔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제 예. 그런 종류의 꽃인 거죠. 그래서 단오 무렵에 얘가 많이 커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요만큼 정도 컸어요. 오래 올라온 예예 여기 새싹이거든요. 그래서 해서 얘를 뿌리는 제거하고 찧어가지고 그 즙으로 술을 빚든지 아니면 얘를 끓여서 이파리 같은 경우에는 끓여서 술을 빚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입도 쓸 수 있습니까? 입은 끓여서 쓰는 거고요. 근데 쓰고, 맛이라든가 네. 향은 네. 입을 통해서 술을 빚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근데 네. 이번에 그 공모전에 참여한 분들한테는 뿌리만 석창포만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계절상. 계절상. 예, 아직 크지 예. 않았기 때문에 얘가 싹이 이렇게 아직 안 올라왔잖아요. 예. 그래서 가공돼 있는 거. 예. 뿌리를 캐서 말려서 예. 보내는 그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말른 게 갔어요. 진짜 석창포주를 잘 빚으려면 잎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겨질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제 얘가 연못에서 요만큼 컸거든요. 입에서 향기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얘는 정유 성분이 있어요. 정유 성분? 예, 예. 이제 입을 한번 이렇게 한번 비벼서 조금 예, 예. 뜯어서 맛봐도 됩니까? 예, 예. 아. 이렇게 비비면은 향이 있어요. 예. 아, 이게 물가에 살지 않아 가지고 예. 이게 진짜 처음 겪은 향기가 나네요. 예. 그래서 얘는 물가라든가 연못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일 향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유 성분이 있는 거죠. 정유 성분이. 예. 그래서 바르나요, 이걸? 얘는 이제 바르는 게 아니라 창포물에 머리를 감잖아요. 머리 감고 예. 또 이제 그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하고 뭐 아토피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쓰고 이가 지금 뿌리가 이렇게 굵잖아요. 예. 그러면 얘를 말려가지고 할머니들이 예. 예전에는 예. 비녀로 비녀꽃으로 예. 쓰면은 항상 이 향을 지니고 있는 거거든요.
대뿌리처럼 그렇죠. 상당히 단단하네요. 예, 예. 그리고 얘가 뿌리가 말려주면은 예. 굵고 뿌리가 되게 예뻐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비녀 꼬지로 쓰셔서 예.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선생님은 강릉 사시기 때문에 강릉 네. 창포주나 창포에 대해서 예. 훨씬 해박하신 것 같아요. 저는 서울 살아가지고 처음 봐요, 지금 뿌리를. 창포주 심사는 했거든요. 근데 네. 뿌리는 이렇게 생뿌리는 처음 보네요. 그러니까 창포를, 이게 쉽지 예. 않아요. 예, 쉽지 않은데 이제 저는 이 창포주 대회를 하고 또 예. 이제 어려서부터 강릉 그 단오제를 구경을 했기 때문에 예. 얘를 연못에다가 이제 키운 거죠. 그러면 지금 예. 재료를 석창포를 보내줬지 않습니까? 예. 이 석창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맛있는 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얘를 보내드린 거를 다 쓰면 예. 조금씩 보낼 수가 없어요. 300g 보냈어요. 네, 그래서 얘를 한 번씩 이렇게 또 술을 빚으면 대회라 이러면 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예. 두 단지, 세 단지 이렇게 빚으니까 넉넉하게 보내드린 거예요. 아, 두 단지, 세 단지 예, 빚을 예. 분들을 위해서 예, 넉넉하게 그러면 넉넉하게 보내드린 지금 300g 정도는 몇 리터 정도를 빚으면 적합한 양인가요? 보통 우리가 젖은 거하고 예. 마른 거하고 예. 젖은 거를 100g이면 얘가 예. 말리게 되면은 30g이 줄어들죠. 아.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두고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쓰시면은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얘를 얘는 센 거는 찌어 가지고 그 즙으로 술을 빚지만 예. 보내드린 거는 건조된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을 구하지 못하니까 건조된 상태로 이제 얘가 간 예, 거죠. 예, 그러면은 물을 끓여서 예,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예, 꼬두밥을 찔 때 예, 얘를 뜨거운 물에다 한번 데쳐가지고 데친 다음에 예, 예, 소독을 해서 예, 밥을 찔 때 예, 그때 넣어서 쓰시면은 되죠. 아, 이게 재료가 석창포가 딱딱하기 때문에 예, 예. 한번 데쳐낸 다음에 예. 그러면은 조직이 좀 연해질 테고 예, 그렇죠. 그걸 거두밥을 찔 때 같이쯤 되네. 예, 설립 찌듯이 예, 그렇게 찌게 되면은 예. 소독도 되고 예. 향기도 스며들고 아, 이렇게 밥에 해서. 향기도 스며들고 그렇죠. 그래서 술 빚기가 더 좋죠. 약주까지 가려면 나중에 향기는 별로 남지는 않을 것 같고 쓴맛 약재의 쓴맛이 조금 들어오겠는데요. 얘는 이제 정류 성분하고 배당체가 예. 함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약간 그 매운 향 매운 향. 예, 지금 이렇게 맡아보면 약간 매운 향이 있죠? 잎은 그러는데 그 예. 지금 그 재료 받은 사람들은 잎이 없어가지고 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하게 되면은 예. 그 매운 향은 줄어들죠. 줄어들고 그러면은, 향이 예. 은은하게 이제 스며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예. 그 이제 이걸 알게 됐으니까 석창포를 꽃창포는 냄새가 다릅니까? 네, 예, 틀려요. 예, 그리고 아, 걔는 식용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꽃창포 말고. 예. 석창포가 어디 물가에 있는 분이 이걸 따가지고 예. 즙을 내서 좀 넣어도 그래도 되죠. 될까요? 예예 예, 예. 그 창포주의 정신에 충실한 거기 때문에 예, 예. 봐줘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준 재료만 가지고 술을 빚어야 된단 말이지 주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쓰면 반칙 아닌가요? 똑같은 창포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같은 예. 창포. 구할 수 있으면 그걸로 쓰는 거고 예.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 뭐 어디 뭐 친척집이라든가 어디 갔을 때 얘를 예. 만났으면은 얘를 활용해서 쓰지만 예.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일괄적으로 보내드린 거죠. 아, 예.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예. 초기에는 그 강릉 단오제 전통주 선발대회를 할 때 그냥 예. 탁주로 했습니다. 막걸리 부음도 있고 해서 탁주로 했고 단오제 때 나오는 단오주도 탁주 막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탁주로 했는데 강릉 단오 이러면 예, 예. 머리도 감고 우리가 가장 이렇게, 정신에 충실한 게 예, 예. 창포주에서 창포주까지 예. 오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탁주로 하다 보니까 탁주를 원주로 내더라고요. 원주로 내다 보면 막걸리인데 한 15도에서 18도 돼가지고 예. 심사하느라고 좀 혼났어요, 심사위원들이. 그리고 사실 그 원주 탁주를 잘 마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콜 도수를 한 해는 또 12도로 맞춰 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예. 혼란에 빠졌죠, 또. 예, 예, 예. 12도를 어떻게 만드냐, 알콜 그 측정하는 장비도 없는데 민가에서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아, 불편하게 했는가 보다 해가지고 다시 뭐 알콜 도수 제한을 없앴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해드린 거 아닌가요? 예, 차라리 약주로 가자. 맑은 예. 술, 알콜 도수 15도, 18도는 심사위원들도 먹을만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약주는 도수를 조금 높은 것을 마시기 때문에 창포주 예.
약주 청포주의 맑은 술이 어찌 보면은 전통적인 청포주의 울타리 안에 있다고 판단해서 약주 청포주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청포주를 빚기 위해서는 청포주를 출품하라고 했는데 청포가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럼 출품 못 할까 봐서 석창포를 보내드린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내년에는 내가 직접 재배한 석창포를 가지고 출품하겠다. 환영인가요? 네, 이건 상관이 없죠. 아, 네. 이제 저희들은 이제 심사위원이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연못에 있다 보니까 네. 이거를 술을 가지고 와서 접수를 네. 하면서 네. 연못에서 조금 이제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키워가지고 뭐 그걸로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렇게 된 게 가장 자연스럽겠네요. 그거는 예, 상관이 없죠. 제가 또 다른 향이 있으니까. 예, 입을 계속 이렇게 예, 비비면 비벼 보니까 향이, 예, 향이 있죠. 향기가 아주 좋아요. 편안해요. 편안하고. 얘는 이제, 성질이 굉장히 따뜻해요. 마음이 따뜻해진 성질. 것 같았어요. 예. 이게 온화해지고 청포의 성질이 따뜻하고 예. 그다음에 약간 매운 맛도 예. 있으면서 좀 뭔가, 부드러운 맛도 있고 뭔가 이 따뜻함이 정신이 맑아지죠. 예. 그 애를 어린 애를 안고 있을 때 나는 애에서의 나는 향 같기도 해. 그 살냄새 같기도 예. 해. 예. 그래서 상당히 따뜻하다. 그 정류향이라는 게 예. 이게 얘가 정류향도 있고 배당체도 예.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정류향이 약간 아이의 그 비릿한 전냄새 있죠. 예. 예, 그런 향이 정류향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아. 지금 냄새를 잘 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살냄새라는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애들을 안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예, 예, 예. 작은 어린애들은 자주 안아보잖아요. 그럴 때 느낌인데 참 따뜻하네요. 그리고 그래서 얘를 이제 빚게 되면은 예. 요거를 몇 가지 그 술 잘 빚는 팁을 조금 예.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위에 있는 잎이 크면은 얘를 삶아 갖고 이 물로 하시면은 되고요. 예. 이렇게 그 중간에 이렇게 마디가 있는 이 줄기 예. 같은 경우에는 예. 찌어요. 찌어 가지고 그 예. 즙을 예. 여기다가 이제 술 빚을 때 예. 같이 첨가하시면 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혹시라도 지금 받으신 게 많이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기들이 아토피가 있다든가 이러면 얘를 이렇게 연하게 해서 다려서 예. 마지막 목욕할 때 예. 이렇게 몇 번 씻어주면 아토피가 없어집니다. 아, 예. 아토피에도 좋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300g 드린 것은 다 쓰라고 드린 건 아니고 그것을 그 창포 그러니까 뿌리 차로 마실 수도 있습니까? 연하게 해가지고 연하게? 예, 예, 조금 다려도 짙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넣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창포를 다려서 한번 맛을 보시고요. 그러니까 양이 그... 제가 그 강릉까지 와가지고 선생님 뵙고 이 창포주 잘 빚는 법을 지금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창포주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했더니 선생님이 재료까지 다 준비해 오셨어요. 누룩을 가져오시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고두밥까지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물도 또 끓여오셨어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술 빚는 그 내공이 있는 분들이 이번에 출품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네. 처음 도전해 보는 분들이 있고 또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앞으로 나는 창포주를 빚어야지 하는 그 초보자도 있을 테니까 예. 쌀과 누룩을 가지고 끓인 물로 창포주 빚는 가장 기본적인 걸 가장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맑은 술을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쌀을 깨끗하게 깨지지 않게끔 예. 잘 씻어야 되는 거고 보내드린 창포를 고두밥 할 때 예. 뜸들일 때 해서 쪄서 쓰시든지 아니면 그걸 끓여서 물로 잡아가지고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찹쌀 고두밥인데요? 예, 예, 찹쌀 고두밥이요. 지금 이거 오늘 술 안 빚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습니다. 혹시 단양주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수곡을 해가지고 술 빚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 수곡이란 뭡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누룩을. 끓여서 예. 식힌 물에다가 예. 누룩을 넣어서 얘가 누룩이 부드러워질 때 그럴 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산균도 많이 생겨서 예. 효모가 충분하게 생긴 상태에 고두밥에다가 하면은 돼요. 그래서 그러면 물에다가 이 누룩을 물에다가 조금 담가 두는 건데 어느 정도 담가 두면은 그 수곡 효과가 좋아질까요? 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예, 담아 놓으면은 됩니다. 오늘 창포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창포주 빚을 계획을 공모를 할 때 내가 어떻게 빚겠다고 적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본으로 하되 오늘 송 대표님이 말씀한 것들 좀 참조해가지고 멋진 창포주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러면 이걸 한번 가늠해 보죠. 이번에는 어떤 술이 1등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맛이랄지 어떤 톤이랄지 이제 좋은 술을 향도
좋고 예. 색깔도 예쁘고 예. 또 맛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정성도 들어가야 되고 노력도 들어가야 되고 모든 게 같이 돼야지 좋은 술을 빚어줄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너무 정성 들이고 너무 그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색깔 좋고 정성 들어가 아 그거 맞추기 어려운데 제가 가늠해 보면은요 저는 알코올 한 15도 정도 되는 술이 1등을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원주 18도짜리에서 너무 세면 쓴맛이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코올 도수가 일정 올라오지만 단맛도 조금 있으려면 15도 정도? 뭐 도수가 높다면 물을 조금 섞을 수도 있죠. 물론 향기를 잘 잡으면 좋겠는데 향기를 잘 약주를 향기를 잘 잡으려면 조금 그 지금 두 달 여유가 있으니까 좀 빨리 빚어서 숙성도 좀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숙성을 좀 10도 이하에서 숙성을 그래도 한 열흘이나 그렇죠. 2주 이런 게 시키면 예, 예. 좀 더 낫겠죠? 예.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요. 예. 우리가 짜서 위에 맑은 술을 떠내는 것보다는 다 된 상태에서 용수를 박아가지고 예. 술을 뜨게 되면 예. 향도 좋고 뒤끝도 깨끗한 그런 술을 얻을 수. 선생님 말씀은 이제 다 그 익어 가지고 위에 맑은 술이 뜨면 그 술을 떠서 출품해 보는 건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자루에 넣어 가지고 다 지게미까지 다 짜면은 맛이 조금 더 떨어지죠. 더 좀 텁텁한 맛이 있죠. 텁텁한 맛이 예. 있고 잡다하지 그러니까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전분이 든다네요. 부서지게 되잖아요. 짜게 예. 되면 그거보다는 용수를 박아서 위에 청 맑은 술을 뜨는 거죠. 4리터를 만들려면은 술을 많이 빚어야 되네요. 보니까. 20리터 이상은 빚어야 4리터 맑은 술이 위로 나올 수 있겠네요. 하여튼 적게 빚는 것보다 많이 빚는 게 나을 것 같고 이 정도로 오늘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창포주 열심히 빚어가지고 꼭 그 등수 안에 들어서 네. 강릉 구경 한번 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춘주로 강릉에서 만납시다. 네. 네.